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네, 미국 경기가 침체 없이 물가 상승 압력을 줄이는 이른바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그동안 많이 거론돼 왔는데요. 최근 들어선 인플레이션을 잡는 과정에서 미국 경기에 침체가 불가피하다라는 주장도 속속 제기되는 분위기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지, 그리고 만약 침체가 온다면 언제쯤으로 예상할 수 있을지 권용욱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지난 주말 사이에 나온 고용지표를 기점으로 이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는 미국 경기가 연착륙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좀 지배적이었는데, 지난 주말 사이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연착륙이 가능하다라는 그 기대가 그동안에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뒤로 미루는 좀 그런 요인이었는데요. 지난 주말 사이에 그런데 미국 실업률이 발표됐는데 이게 시장의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 2월 실업률은 3.9%로 1월에 3.7% 그리고 예상치 3.7%를 모두 웃돌았는데요. 이게 지난 2022년 1월에 4.0%를 찍은 이후에 이제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예. 사실 이번 고용보고서에는 그 비농업 신규 고용 숫자가 예상보다 많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된 사람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뜻인데, 그런데도 실업률도 같이 올라가 버렸거든요. 이게 서로 좀 모순되는, 상충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혼란스러운데, 이럴 때 보통 시장은 자신들이 주목하고 싶은 곳에 지표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그 4.0%에 가깝게 나온 실업률에 시장이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당장 얼마 전까지 그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를 지낸 그 제임스 블러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번 그 실업률 3.9% 나온 것을 보고 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이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빨리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여기서 이 조치라는 것은 금리 인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 더 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튀다 보니까 이제 미국 경기가 실제로 크게 부진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2월 실업률 수치를 보고 미국 경제가 갑작스러운 침체에 빠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이제 미국 금융권, 그러니까 월가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베테랑 경제 분석가로 알려진 이 데이비드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2월 실업률이 이제 예상치 않게 높게 나온 만큼 미국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할 것이라는 기존의 시나리오가 위험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우선 좀 분석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실업률이 최근 저점 대비 0.5%포인트나 이제 급등을 하게 됐는데, 이 정도로 실업률이 오르면 누구나 예상치 못하는 그런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5월에 실업률이 3.4%가 나왔던 게 최근에 나왔던 실업률 중에 가장 낮은 수치였는데, 이번에 3.9%니까 0.5%포인트가 오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빠르게 실업률이 오를 때는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실업률 하나만 보고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번에 나온 2월 고용 보고서를 보면 신규 고용 숫자가 1월 숫자와 12월 숫자가 각각 좀 수정이 됐는데, 그 수정이 된게 신규 고용이 크게 늘지 않고 있다라는 쪽으로 좀 수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그만큼 좀 위축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네. 그런 것들도 모두 좀 경기 침체의 위험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건 미국 월가에서 갑작스러운 침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 이 경기 침체를 미리 예측하는 수단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이제 1950년 이후 있었던 모든 경기 침체를 단한 차례만 제외하고 정확하게 맞췄던 지표가 있는데, 그게 채권 수익률 곡선입니다. 수익률 곡선이라는 게이 장단기 금리 격차를 얘기하는데, 채권이 만기가 다른 채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만기별로 채권의 수익률, 그러니까 금리가 어떻게 분포되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곡선인데, 가로축 을볼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만기가 길어지는데, 보통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되는 곡선을 보통 보이고 있는 그런 게 이게 채권 수익률 곡선인데, 예. 그런데 경기가 나빠질수록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빠르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해지면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통 수익률 곡선이 역전됐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역전이 되고 나면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늘 경기 침체가 왔었다라는 게 좀 역사적으로 이렇게 좀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좀 그래프를 좀 함께 보시면요. 이 파란색 곡선이 수익률 격차를 얘기하는데 이 수익률 곡선이 제로 밑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이 이제 수익률 곡선이 역전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음영 처리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경기 침체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이 역전이 되기 시작한 뒤로 침체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한 1950년대 이후에는 1950년대 이후로 봤을 때 평균 한 15개월이 걸렸고요. 네네. 그리고 1980년대 이후로만 따지면 한 평균 21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한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맞췄을 정도면 정확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그러면 채권 수익률 곡선을 바탕으로 실제 경기 전망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미국 국채 10년물과 3개월물 금리 격차를 이용해서 경기 침체 확률을 매달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금리 격차는 2022년 11월에 역전이 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16개월 정도 역전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좀 같이 보시면 금리 격차를 토대로 12개월 후에 경기 침체 확률을 좀 수치로 나타내고 있는데 경기 침체 확률이 작년 연말부터 50%를 넘어서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올해 5월에는 좀 75%에 육박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로만 봤을 때는 2024년 3월 현재 미국은 과반의 확률로 미국 경기가 좀 침체에 들어갔어야 된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과반 그 50%가 넘는 확률이면 뭐 작지 않은 확률인데 그런데 지금 미국 경기에 침체 신호가 나타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들을 보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 곡선을 바탕으로 한 이 침체 확률을 계산하는 것을 좀 단순히 참고용 지표로만 봐야 된다. 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미국 경제를 좀 살펴보면 이제 엊그제 나온 2월 실업률이 좀 크게 오르긴 했지만 고용과 함께 또 다른 중요 지표인 물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나온 미국 1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근원 상승률이 이제 3.9%까지 나왔는데 이게 시장 예상치를 웃돌 뿐만 아니라 연준의 목표치인 2%보다 두 배 가까이 좀 높은 수준이잖아요. 네. 물론 이제 조만간 나올 2월 CPI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근데 이런 상황이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단기간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는 그런 입장을 꾸준히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경기 침체 확률이 그럼 종종 이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수익률 곡선, 금리 격차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뉴욕 연은이 10년물과 3개월물의 금리 격차를 지금 두고 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3개월물 금리는 최근에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10년물 금리 움직임을 지금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네. 이게 10년물이라는 이 장기금리라는 게 좀 크게 좀 두 가지 구성 요소로 좀 나누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하나는 미래의 경제 성장률이나 인플레이션을 좀 선반영하는 그런 압력이 하나 있고 네. 또 나머지 하나는 단기금리,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정책금리가 미래에 얼마나 움직일지를 좀 예측하는 그런 부분이 좀 두 번째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최근에는 이 후자의 비중이 조금 지나치게 좀 커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기 성장률이나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 10년물 금리를 토대로 계산하는 경기 침체 확률이 좀 떨어진다. 좀 그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좀 그래프를 좀 같이 보시면 지난 10월부터 이제 연말까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10년물 금리가 좀 빠르게 내려오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네네. 그러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는 좀 다소 출렁입니다만 반등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가 좀 후퇴했기 때문인데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 10년물 금리가 이제 미래 성장률이나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에 경기 침체 확률 그 수치가 현실과는 좀 괴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거 그 침체 때 이제 한번 예상이 빗나갔을 때도 뭐 비슷한 이유가 있어서 빗나갔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뉴욕 연방준비제도의 그 경기 진단 방법을 보완해서 이 직접 새 경기 침체 확률을 추정해 봤다고요?
네, 채권 수익률 곡선이 현실과 괴리되는데 왜 계속 얘기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경기 침체 예측이 그동안의 정확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 채권 수익률 곡선이라는 지표를 완전히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과 괴리되는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해보자 싶어서 연합인포맥스가 좀 새로운 분석 방식을 좀 접목을 해봤는데요. 이 채권 수익률 곡선과 함께 좀 경기 선행 지수를 좀 추가적인 변수로 좀 활용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선행 지수라는 것은 지금 경제협력개발기구, 그러니까 OECD, 그리고 미국 컨퍼런스 보드 두 군데에서 좀 동시에 발표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종류의 지표를 모두 좀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추가된 변수를 가지고 인공지능 AI의 하나인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서 경기 침체 확률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활용된 이 머신러닝 분석 기법이 랜덤 포레스트라는 좀 방식인데, 이 방식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경기 침체 확률을 계산할 때 지난 1960년대부터 해서 실제 침체 기간을 맞추는 정확도가 95%를 넘어서는 그런 기법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제 기존에 쓰던 채권 수익률 곡선 방식은 이제 미래 성장률이나 인플레이션보다 이제 당장의 기준금리 정책을 많이 반영한다라는 한계가 있었는데, 네. 이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 경기 선행 지수라는 지수를 추가 변수로 활용을 했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경기 침체의 예측 정확도가 높은 AI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새롭게 이제 모델링, 이제 모형화를 해봤는데, 네. 그 결과를 좀 함께 보시면 이제 핑크색으로 나오는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나와 있는 저 그래프가 이제 뉴욕 연은이 지금 발표하고 있는 그 수치고요. 그리고 이제 녹색으로 랜덤 포레스트라고 나온 게 연합인포맥스가 좀 새롭게 수치를 계산을 한 건데, 보시면 이제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이 50%를 넘어서는 시점이 뉴욕 연은과 달리 이 녹색, 그러니까 랜덤 포레스트 방식으로는 오는 6월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계산한 경기 침체 확률 공식으로는 이제 3개월 뒤죠. 오는 6월부터 미국 경기 침체에 들어갈 것이다. 좀 이렇게 좀 일단은 결론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좀 덧붙여서 이번 분석 방식이 과거 실제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정확도가 이제 95%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좀 자산을 굴려봤을 때 얼마나 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지도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모의 실험을 한게 있는데, 이 경기 침체라고 하면 보통 미국 장기 국채를 많이 운용을 합니다. 이게 장기 국채가 경기 침체 기간에 보통 하락을 하거든요. 금리가 하락한다라는 것은 이제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건데, 경기 침체 직전에 장기 국채를 사서 침체가 끝날 무렵에 매도를 하는 방식을 좀 가정을 좀 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경기 침체 기간마다 침체 3개월 전에 미국 10년물 국채를 매수를 하고, 또 경기 침체 마지막 달에 매도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서 기대 수익률을 좀 구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국채를 운용할 때는 이 듀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뭐 쉽게 말해서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기간인데, 지금 저희가 10년물에 투자하기 때문에 듀레이션은 8년으로 잡았다라는 그런 가정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결과를 찾아보면 기대 수익률이 월 평균 0.8%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좀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 기간을 이 95%의 확률로 맞출 수 있다라는 가정 하에 이제 운용을 해본 건데, 순수하게 채권의 가격 변동에 따른 자본 차익만 계산한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기간별로 수익률이 조금씩 다르지만, 적어도 1980년대 이후에는 이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에 빠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